휘발유 가격이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2달러가 넘었으나 이제 캐나다 전역 다른 지역에서도 리터당 2달러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켄트 그룹의 최근 1일 휘발유 가격 조사에 따르면 오늘 9일 캐나다 전역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68달러입니다. 이 중에서도 리터당 2달러를 넘은 지역은 밴쿠버가 리터당 2.117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빅토리아 리터당 2.089달러, 아보츠포드 리터당 2.049달러, 레브라도시티 뉴폰들랜드가 2.0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퀘벡과 온타리오의 일부 지역도 리터당 2달러를 향하고 있는데요. 9일 기준 서드베리는 리터당 1.977달러, 티민스는 1.99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퀘벡시와 몬트리올 모두 리터당 1.959달러입니다. 프레리 지역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알버타의 수도 에드먼튼은 리터당 1.658달러, 사스케치원의 수도인 레지나는 1.6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